네, 김철혜입니다. 제7강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 공공재란 무엇인가의 제5번째 질문, 무임승차란 무엇인가? 무임승차는 이 개념은 행정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재밌는 개념이고, 또 알아두면 유익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여튼 들어보시면 유익한 개념이라는 걸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전적으로 보면은 무임승차, 프리라이딩이란 표현은 공짜가 없는 게 경제학의 넘버원, 제일 중요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짜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프리라이더 프로블럼,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여 야기 되는 시장 실패를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공공재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려는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욕구를 무임승차의 욕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적 재화는 돈을 내지 않으면, 이거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발견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내지 않고 어떻게든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프리 라이딩 problem,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은 What is the free rider problem? Free rider problem is a situation where some individuals consume more than their fair share or pay less than their fair share of the cost of shared resources. 어떤 특정한 자원에 대한 자기가 낸 돈을 안 내고 소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것이 뭐예요? 공짜죠. 돈안 내고 하는 거. 노페인, 노게인인데, 노페인, 게인.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네. 시장이 돌아가려면 노페인, 노게인. 반드시 노페이, 노게인. 돈을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 그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퍼블릭 굿이 있습니다. 퍼블릭 굿. 공공재에서 혜택을 받는 이 다섯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요세 사람은 열심히 혜택을 받으니까 나는 청소도 하고, 세금도 내고, 망치질도 하고,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죠. 그에 마땅한 기여를 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프리! 돈을 내지 않고 이 공공재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퍼블릭 굿 게임이라고 하죠. 요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은, 이걸 만들려면, 퍼블릭 굿을 만들려면 이 다섯 사람이 돈을 다 함께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프리라이더의 행태를 취한다면, 즉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 공공재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런 무임승차의 사례를 보면은, 프리라이더 프로그램의 example을 보면, people who download music, 음악을 다운로드, 그 음악을 만드는데 그 저작권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illegally, 불법적으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것이죠. 공짜로. 그런 것이죠. 진짜 공짜는 아닌데 공짜로 이용하려거나 그런 프리라이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people who watch a street performer and don't pay. 시장에서 이제 거리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일어나죠. 연극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데 돈안 내고 공짜로 보잖아요. 이것도 돈안 내는 거, 이거 프리라이더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분은 예로 이걸 들었는데, 티네이저가 집에서 사는데 일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공짜로 사요. 뭐이 강의를 듣는 우리 대학생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프리라이더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프리라이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프리라이더가 왜 문제냐? 시장에서 서로가 필요한 줄 알지만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또는 소량, 과소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못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Solution to the free rider problem. Government intervention. 정부가 나서 가지고 can potentially lead a more efficient outcome. 어? 생산되지 않는 거를 만들어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overnment can use coercive power. Coercive,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정부는 뭐가 있어요? 강제력을 가지고, 강제력. 강제력으로, 야, 대한민국의 국방이 필요하니 더 돈 내.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강제력으로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아 가는 거죠. 안 좋게 이야기하면 빼앗아 가는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서로를 위해서 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To force people to pay for public good, no taxation, through taxation, 세금을 통해서 public, 공공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 세금 내게 하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그걸 만들게 되죠. 이런 역할들을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In fact, 사실상 프리라이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지만 however, 실제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강제력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아 이거 필요해 깨달음을 얻고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학생들도 완전히 이기적인 인간들, 자기의 이익만 다 공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 각자 필요하니까 조금씩 내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방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스스로 국방을 내려 지키러 가자. 그럼 이게 돈만 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방비 40조 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군대를 지킬 군인이 필요하거든요. 자발적으로 군인 가자 그러면 다 가느냐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정부가 나타나서 너 군대 갈래? 안 갈래? 자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너 군대 갈래? 아니면 어디로 가요? 감옥 갈래?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착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 싫어서 군대를 가는 것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나라를 지키러, 내 가족을 지키러 가는 것이지만 안 좋게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않으면 깜빵에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뭐냐? 정부가 하는 일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 공공재 생산을 책임지는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가 공공재와 공급 주체. 많은 사람들은 공공재 그러면 정부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그것이 공공재 아니야? 그러나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늘 강조하듯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하지 정부가 만든 것이 공공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는 공공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답이 긴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민간 부분이 공급하는 것들은 다 사적 재화냐? 그렇지 않아요. 민간 부분이 공급하지만 그것도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민간 부분이 만들어서 공급하죠. 경찰 기능이죠. 그러나 민간 부분이 스스로 하지만 이 자율방범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공급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진료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합성이에요, 경합성. 이걸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어요. 경합적이죠. 그리고 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의료 서비스를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사적 재화인데 그런데 왜 정부가
공공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느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적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해야 돼. 이것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보편적, 유니버설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교육이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누가 받고 있으면 그것은 전형적인 사적 재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공재적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등교육이라든가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공공재와 공급주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런 강의를 들으신 우리 제자들은 공공재가 정부가 공급하는 게 공공재가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공공재란 한번 만들어지면 여럿이 함께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고 이런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 실패, 즉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알지만 돈은 안 내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돈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강제력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재, 국방이나 치안이나 SOC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겠죠. 공공부문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에 보면 가치제라는 개념들이 또 나옵니다. 영어로는 merit good 이라고 합니다. merit good. 이것은 다음에 좀 설명하게 될 외부 효과하고도 관련이 깊은 그러한 항목인데 이 merit good, merit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의 특성 때문에 그냥 시장에 놔두면 너무 적게 공급돼요. 사회적 가치는 큰데 개인적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만큼 더 생산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조금을 준다든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장려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치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merit good 가치제라고 하는 것은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 뒤에 보면 알아요. 가치제는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정부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 장려하기 위해 공급하는 것. 교육, 의료, 운동 이런 것들은 가치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hat are merit goods? Merit goods are those goods and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feels that people will underconsume.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필요는 더 많은데 실제 사람들이 적게 소비하고 있는, 과소 생산되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요? 보조금, subsidized or provide free at the point of use. 그러니까 사용을 좀 싸게 공급해주는 거죠. 의무교육은 거의 제로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사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다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merit good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마치 국민들의 아버지처럼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니까 더 많이 써. 이거는 더 좋은 거니까 더 많이 써.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권장하는 측면, 즉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패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 원래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정부가 나타나서 아버지처럼 이건 좀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가치제 또는 지금 내 말씀드린 것처럼 패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 정부가 이렇게 공급하는 것들이 이 패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 때문에 정부가 판단할 때 이건 더 필요해.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게 공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merit goods are provided by the market but 시장에 의해서
생산은 돼요. 공급은 돼요. 하지만 likely overpriced and underproduced. 가지고 너무 적게 공급되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치제, 메릿 굿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버지처럼 관여하는 그런 패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러한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의 문제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무임승차의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프리라이딩, 누군가 먼저 만들면 거기에 공짜로 올라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수요 표출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돈 안 낼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 시장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이 필요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국방, 치안, SOC 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방이 이런 식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일본 놈들 또는 북한의 김정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면 쳐들어와서 우리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우리 국방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국방을 만들겠어요? 어? 너도 나도 아 자발적으로 내서 될까요? 그게 아니고 정부가 강제력을, coercive power,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에 필요한 사람, 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1년에 40조 원을 들여서 국방비를 사용하고 또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건강한 신체 검사를 받아서 건강한 남자에 대해서는 국가에 가서 뭐 18개월, 20개월 동안 봉사하게 이렇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자발적으로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감옥을 갈 것인가, 감옥 가기 싫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많다고 해서 위헌으로 해가지고 그 법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군대 복무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공무원이 되면 그만큼 경력으로 산정을 해줘요. 근데 저는 주장하는 거는 시험 볼 때 그만한 베테랑에 대해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줄 조금이라도 안 간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자에 비해서가 아니고 군대를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자들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대가가 지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 18개월을 20개월을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만큼 국가는 그에 대한 좀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공재가 공급되도록 이렇게 즉이 역할을 정부의 생산자적 역할이라고 공부의 뭐 생산자적 역할, 보호자적 역할, 재분배자적 역할 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심판의 역할이 아니고 선수의 역할, 즉 생산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것들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키 컨셉 중에 하나인 제7강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공공재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공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왜 그러한 공공재가 존재하느냐? 그 재화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 특성 때문에 왜 그러냐?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서 필요는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안 내려고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 시장 원리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프리라이딩. 공짜를 추구하는 그런 무임승차의 욕구 때문에 시장에 그냥 놔두면 만들어지지 않거나 적게 공급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장 실패를 correct,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고 사람들을 병역법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SOC도 마찬가지.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재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제7강을 정리하면서 이런 공공재 이론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폴 사뮤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때 벌써 논문을 써가지고 로벨상을 받은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which all enjoy,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common,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 그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고, 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사무엘슨 이야기한 이런 공공재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Individual's consumption of such a good leads to no subtraction from any other consumption of that good. 그러니까 한 재화에 이걸 내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동시에 사용, 이거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국방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런 재화가 존재하는데 그런 재화를 우리 공공재라고 부르자. 그래서 퍼블릭 굿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폴 사뮤엘슨이 이야기한 명구 중에서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적어놨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Economics is a choice between alternative all the time.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다. There's a trade-off. 무엇을 선택하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기한 게 있다는. No pain, no gain. 이것이 폴 사뮤엘슨이 이야기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표현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7강을 마치고 제8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또는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강의는 못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